네, 반갑습니다. 김용환 화분 렌탈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실행하고 있는 이대강 꽃집의 이대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오늘 여기 교대역에 있는 뉴올 카페에서 저희가 이 화분 렌탈 서비스 한달 동안 무료로 하는 이 모습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어떤 과정으로 한달 뒤에 공기, 실내 공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을 눈으로, 데이터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화분 렌탈, 무료 화분 렌탈이 실행되는지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이쪽 공간 보시면요. 이쪽은 지하 1층이고요. 전체 면적은 15평 정도예요. 15평이면은 제곱미터로 치면 50제곱미터이거든요. 50제곱미터 중에서 우리 농촌 진흥청 그 3년간, 수년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전체 면적의 2% 이상의 녹색 식물을 배치만 해도 전체 면적의 2% 이상 식물을 배치를 한다면 이 실내에 있는 안 좋은 물질들 있잖아요. 유기성 화합물질이라고 하는 VOC. 예를 들면 톨루엔, 벤젠, 포름알데히드 이런 등등의 안 좋은 물질들을 절반 이하로, 50% 이하로 이런 식물이 공기를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것을 실험도 해보고 실내 공기가 약한달 뒤에 얼마나 수치가 떨어져 있는지, 미세먼지가 얼마나 없어지고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많이 감소했는지 그걸 저희가 직접 눈으로 데이터를 측정해 볼 거예요. 그럼 제가 그 공기 오염도 측정기 하는 그거를 제가 지금 작동시켜 볼게요. 자, 따라와 보세요. 이 모양은 굉장히 작고 귀여워요. 이제 에어 큐브라고 하는 SK랑 또 어떤 그 협력사가 만드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온만 켜놓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에서 블루투스로 연동이 돼요. 그래서 딱 클릭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공기를 본다는 어떤 그런 걸로 지금 이 공간에 교대역 뉴올 카페 지하 1층에 이산화탄소와 나옵니다. 이산화탄소가 현재 1164ppm으로 지금 나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 나빠요. 지금 상당히 이 실내 공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의 미세먼지는 52, 이게 단위는 제가 이 단위를 좀 까먹었는데 52예요, 52. 그리고 이 공간의 불쾌지수는 온도랑 습도로 결정되는 거예요. 불쾌지수는 지금 71%로 보통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이 이제 오늘이 7월 7일 저녁 오후 10시 37분이거든요. 여기 시간도 정확히 나옵니다. 여기 데이터 보시면요. 7월 7일 10시 37분 나옵니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른 건 보통이기 때문에 다른 건 괜찮은데 이 실내가 지금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지금 많다는 거예요. 환기도 필요하고 또 뭣도 필요하지만 이 공간에 저희가 저 녹색 식물, 이대강 꽃집에서 준비한 화분 렌탈 서비스, 저 크로톤을 이곳에 한달 동안 딱 배치를 하고 나면 이산화탄소의 수치가 어떻게 될지 한번 저희와 함께 이것을 살펴보고 저희도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카페를 관리를 해드릴 그럴 예정이에요. 한달 뒤에, 아, 또 일주일 뒤에, 또 2주 뒤에, 한달 뒤에 이 이산화탄소 수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